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셈블리 할 차례죠, 여러분. 어셈블리. 자, 요거는 어셈블리가 이제 기어가 들어가 있죠. 기어 구동을 제가 한 번 더 안 올려드렸죠. 기어 구동 쉽거든요. 엄청나게 쉬워요. 스프링 구동이 더 어렵습니다. 스프링 구동이. 자, 그러면 이제 기어 구동 해볼 텐데, 우선 조립을 해야겠죠. 조립하고 구동합시다. 자, 조립. 요거는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니터를 3개 써도 모자란 것 같아요. 아, 4개는 못 쓰나? 아, 씨. 4개는 솔직히 눈 들어가겠죠? 저 게임하려고 모니터 4개 쓰는 건 아니고요. 게임 끄는 지 좀 됐거든요, 제가. 제가 원래 아프리카 BJ 베비할 때 게임 방송했어요. 10년 전에요. 유명했었는데. 아, 어디 갔지? 예, 있군요. 자, 이거죠. 이거를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나머지는 제가 다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자, 자, 일렬 형태로 이렇게 펼치시고요. 종이여행인데. 자, 얘는 바꿔줘야겠죠. 스프링은 가변 바꿔주셔야 돼요. 가변 바꿔주시고. 자, 조립도를 보고 제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현해 좀 좋겠구만. 여기다 다 표현해 줬네. 자,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조립해 볼게요. 메이트죠? 얘는 3개. 자, 얘는 이쪽이죠. 자, 얘는 이쪽. 자, 얘는 뒤집고. 얘들은 이동. 아, 단축키가 안 먹군요. 잠시만요. 단축키가 안 먹네. 키를 제가 바꿨나봐요. 이 흐름 끊기네요. 단축키가 바꾸니까. 아이씨, 어디있지? 이걸 바꿔야겠군요. 알트 치죠. 이거를 됐네요. 자, 이제 먹겠지? 예, 네, 먹네요. 얘네들이 단축키가 겹쳐버리면 이게 실행이 아예 안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선은 얘를 낑겨놔야겠지. 자,
얘가 이쪽이 아니군요. 얘가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이게 큰 건가? 우리 간섭 분석 해봅시다. 아, 이게 작은 거고요. 여기 작은 거구만. 여기 작은 거네요. 반대로 끼었네. 예. 자, 얘가 큰 쪽이죠. 얘가 큰 쪽.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축을 그냥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요 반대쪽에 돌리셔가지고 여기 끼워 넣으세요. 이렇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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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인가봐요. 이렇게 적용.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축에다 여기다 커버에다 낑겨서 넣으시면 돼요. 이거 돌리면 여기 원자리 있죠? 제자리 있죠?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흔들면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건 돌리신 다음에 얘를 넣으면 되겠지. 얘를 여기 넣고 얘가 여기 들어가네요. 이쪽 됐죠? 적용. 자, 됐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조립으로 넣으면 되겠지. 얘를 어떻게 넣냐, 이거를 어떻게 넣을까요? 얘를 잡아서 이렇게 넣을까요? 얘를 잡아서 넣읍시다. 이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쪽에.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메이트로 맞추면 되겠죠. 안 흔들리게. 그래서 얘가 흔들리면 안 돼요. 얘가 딱 고정이 돼야겠지. 됐죠. 그래서 딱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딱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안 오냐니. 자, 얘는 이게 두 개네요.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두 개 선택하면 되겠지. 이렇게. 예, 볼트는 삽입으로. 여기다. 요로크롬. 얘도. 여기다. 요로크롬. 자, 간섭 분석 두 개 나와야겠죠. 네 개 나오네요. 아. 기어는 간섭이 생기고, 얘는 제가 조립을 안 했군요. 자, 얘는 탄젠트 적용. 그래서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잘 돌아가죠. 그래서 간섭이 총 3개가 생겨야 돼요. 이게 여기 나와있죠. 기어는 간섭이 생기다 나와있어요. 여기 보면 기어 간섭은 발생할 수 있으면 기어끼리는 간섭에서 채점에서 제외됩니다. 나오죠. 단 50% 이상 기어 간섭 관점돼서 한마디로 얘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 100%잖아요 거의. 얘가 대충 돌려서 이렇게 맞추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저 말이. 자, 우선은 이제 스프링. 자, 얘는 여기서 중심 찍고 얘 찍고. 이건 뼉 소리가 안 나거든요. 나오면 좋겠구만. 뼉 소리가 안 나요. 얘는 메이트로 이 선이랑 여기랑 적용 됐죠.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보려면 이게 위에 클릭이 되나요? 이게 클릭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클릭이 안 되죠. 그러면 슬라이드 가서 얘를 좀 접점을 내려야 되나? 마이너스 50 너무 많아요. 이걸 좀 내려주시면 돼요. 한 10 정도만 보이게 하면 되겠나. 이건 나중에 다시 0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늘어나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늘어나면 제대로 가변에 뭐가 안 된 거예요. 안 늘어나면 여기에서 막 이렇게 뜨면서 뭐 관계 편집 뭐 이렇게 뭐시기 지그들끼리 막 난리 부르스 치거든요. 이게 안 뜨는 게 제대로 된 거예요. 얘는 다시 여기서 여기서 접점 이 거리를 0으로 바꾸면 되겠죠. 관계 편집 이렇게 뜨는데 이게 뜨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뜨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얘를 부시를 벌립시다. 부시. 부시를 벌려고 합시다. 부시를 삽입을 좀 띄웁시다. 마이너스 5 정도로. 더 띄워야지 보이겠네요. 마이너스 10 정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적용 됐죠. 그 다음에 부시를 얘를 0으로 해주면 이게 관계 승인 눌러 볼게요. 이게 접점이 안 맞네요.
이게 잠시만요. 봅시다. 가변 가변 돼 있고 이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잠시만요. 밑으로 해도 이게 안 보이네요. 이게 35가 맞죠? 높이가 맞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어쨌을까이? 어쨌을까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저번 이거 제가 답안지를 다 만든 건데. 이게 거꾸로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돼서. 그러면 요거를 에? 이 웨이트는 뭐지? 이게 요거를 지우고요.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얘를 적용한 다음에 반대로 해보면 될 때도 있거든요. 적용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이 뭐 보시던 거 얘를 어차피 접점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 10 해봅시다. 다시 마이너스 10하고 보이죠.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해볼게요. 얘랑 얘랑 메이트 적용 이래 가지고 얘가 0으로 바꿨을 때 안 돼야 돼요. 되죠. 이게 거꾸로 하면 제가 한 번씩 된다고 했죠. 이거 말했지만 이게 제가 일부러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전부 말했지만 이게 주작이죠 여러분. 알고 있죠.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요. 이거 안 되면 거꾸로 해보라고 했죠 여러분. 거꾸로 하니까 되잖아. 참 일부러 틀리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연기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진짜 자연스럽게 틀린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될 경우는 내 말을 좀 돌려보라고. 돌려보세요. 그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사라져버렸냐. 가해성은 이미 됐으니까 숨겨버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얘가 맞춰지는 순간 여기 봅시다. 얘가 맞춰졌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기어를 간섭이 안 생기게 이렇게 대충 여기 보시고 앞에서 보시고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만 돌려주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 간섭이 안 생기죠. 간섭이 조금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50% 이상만 안 되면 되거든요. 이럴 때도 잘 보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간섭 체크 해주시면 여기 조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우선은 우리가 다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AA 하신 다음에 세 개가 생기는 게 정상이죠. 세 개가 생기셔야 돼요. 세 개.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이제 얘는 구동이 들어갔는데 이제 구동부를 봐야겠죠, 여러분. 얘는 이제 최신 문제에서 구동부가 나와 있어요. 구동부가 이걸로 잡으시면 안 돼요. 많이 구동부로 나와있죠. 3번. 제가 저번 시간에 못 본 그 3번 구동부 나와있죠. 이걸로 돌리셔야 돼요. 이걸로. 그럼 이걸 우선은 지금 얘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얘만 돌아가면 안 되겠지. 구동시키면 얘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이제 기어끼리 이제 구동 조건을 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C 누르신 다음에 어디 있냐면 동작이 있어요. 동작. 이게 종류가 많거든요. 얘는 근데 이거예요. 첫 번째 거. 이거는 뭐 나중에 뭐 배우시고요. 이거는 회전인데 이제 이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수가 안 나와 있냐? 나와있네 이게. 이수가 안 나와있으면 저 안에 들어가서 셀러야 되거든요. 40개 22개죠. 뭐부터 찍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뭐부터 찍냐. 한마디로 이 기어 축을 찍죠. 이 기어 이빨 찍으면 되거든요. 이 기어 이빨 찍든가 뭐 축을 찍든가 하면 되는데 뭐 얘를 먼저 찍으면 얘부터 적어줘야 돼요. 얘를 먼저 찍으면 얘부터 적어줘야 돼요. 둘 다 해볼게요. 뭐 얘 이 기어 끝에 찍으시면 돼요. 평평한데 찍었죠. 그 다음에 얘 기어 평평한데 찍으시면 돼요. 찍었죠. 그러면 이 수를 적어주면 돼요. 22개 콤마 나누기
40 이렇게. 만약에 얘부터 찍었잖아요, 제가. 그럼 이게 40 나누기 2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이게 이수가 안 맞으면 이게 돌아갈 때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맞물리면서 돌아가요. 우선 적용해 볼게요. 적용. 그다음에 취소. 우선은 돌려보면 알겠죠. 여기서 이제 연동 구성을 시켜야겠죠. 지금 구동 조건에 들어가면 이제 연동 구석은 구동물을 시켜줘야 돼요. 구동물 3번이죠. 그러면 이 메인축 원점 잡으시고 기본 원점 잡으시면 되겠죠. 잡아봅시다. 이렇게 각도로 얘네들을.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모양이 틀어지거든요. 지금 얘는 여기 이렇게 딱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 저렇게 맞추실 거면 이 회전을 다시 지우시고요. 지웁시다. 다시 얘를 지웁시다. 왼쪽 이거 방금 들어간 거 지웁시다. 얘를 우선 맞춰놓고 합시다. 맞춰놓고 이걸 우선 원점에서 맞춰놓고 적어도 이렇게 구동 조건 들어간 순간 맞춰버리는 순간 얘도 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춰놓고 돌려줄게요. 그냥 뭐 XZ랑 여기 XZ랑 맞출게요. 각도죠. 적용 됐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붙어버리죠. 이게 그럼 XZ로 하지 말고 YZ를 볼까요? YZ랑 XZ랑 이렇게 각도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맞죠. YZ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이 뷰를 유지하거든요. 이렇게 이 뷰를 유지한다고 아까 그 상태에서 돌려버리면 얘가 나중에 배치할 때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위로 좀 틀어져서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만 아는 거 아니겠지? 저만 아는 거 아니겠죠? 동작 누른 다음에 여기 다시 얘부터 찍어볼까? 얘부터 찍읍시다. 그냥 얘 찍고 잘못 찍었죠. 잘못 찍은 거예요. 중심축이 나올 때 찍어야 돼요. 중심축 나왔죠. 그때 찍으시고 얘도 중심축이 나올 때 여기 갖다 대 중심축이 나올 때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22 나누기 40 적용 했는데 이게 관계 편집이 나오네요. 우리가 잘못 찍었죠, 여러분? 조립품이 아니라 동작에서 찍어야겠죠? 지금 새벽이라서 잠이 와서 한 번씩 정신줄을 놓고 있어요. 지금 새벽까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에요. 내일 8시 출근인데. 얘는 40이죠. 적용. 됐죠. 된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러면 돌려봅시다, 여기서. 확인. 구동 조건을 봐야겠죠. 구동 조건. 20초래요. 엄청나게 기네요. 20초. 일정 속도고요. 확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연동 구속 되겠죠. 연동 구속. 이것도 잡기 나름이거든요, 여러분. 꼭 이 원점을 안 잡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점을 잡는 게 편해서 원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구속 조건 애니메이트 한 다음에 구동물을 시계 방향으로 9초 동안 1회전. 9초 동안 1회전? 1회전 뿐이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지? 9초 동안 1회전 해봅시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죠? 마이너스 360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360. 이게 각도가 반대죠, 여러분. 시계 방향. 어떻게 다 하신 분들은 알겠지. 자, 이게 끝이 9초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또 추가하신 다음에 2초 정지 후, 지정 체크해주시고, 2초 정지 후니까 9초에서 2 더하면 얼마예요? 10mm죠. 그런 다음에 끝나는 게 몇 초다? 20초. 자, 요거 보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9초 동안 1회전을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360 적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두 바퀴 돌아요. 다시, 얘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는 거는 얘를 그냥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0. 아시겠죠? 그 다음 확인 됐죠?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돌려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죠. 엄청나게 천천히 돌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겠죠. 자, 이게 여기 제대로 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어가? 자, 이게 반대로 돌군요, 여러분. 이것도 조작이죠, 여러분. 이게 보여주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편집 가신 다음에, 이게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반대로 돌아야 되죠. 그럼 옆에 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옆에 거. 확인. 다시 돌려볼게요. 저렇게 돌릴 경우도 있거든요. 자, 다시 돌려봅시다. 여기서. 제대로 이빨이 물려서 돌고 있죠. 보세요. 제대로 이빨 물리잖아요. 이게 보면. 보세요. 제대로 이빨 물려서 돌아가죠. 구동을. 보세요. 동글뱅이 돌아가는 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보세요. 얘는 엄청나게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보이지만 얘들은 좀 이제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냥 이수가 많으니까 좀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바퀴 돌 때 얘가 그만큼 돌거든요. 이거를 단면에 보면 확실히 평안하거든요. 단면을 좀 해볼까요? 단면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얘를 딱 표시나게 이렇게 뭐 중간에서 얘는 이렇게 에? 차지팝 프로파일 전체로 만들겠군요. 거리로 합시다. 한20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단면하면 확실히 보이거든요. 자, 이 단면된 거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죠? 이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한 바퀴 도는 게 맞죠? 맞죠? 처음부터 다시 돌려봅시다. 그러면 자, 제가 돌아가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 파인대가. 자, 얘가 한 바퀴 돌아가는 거 맞죠? 근데 기어가 제대로 돌아가 맞잖아. 근데 저렇게 빨리 보이는 것 뿐이라고. 한 바퀴 돌아서 돌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한 바퀴가 도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얘가 원래 한 바퀴가 돈다 치면 얘가 이제 제자리가 와야 되죠. 다시 제가 해볼게요. 자, 얘가 한 바퀴 돈다 치면 얘가 제자리에 와야 되죠.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 위에까지 갔어요. 돌아서 이렇게 얘 같이 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났단 말이지. 원래 한 바퀴 돌면 이 밑에까지 이 평평한 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구동부가 얘라고. 구동부가 얘예요. 얘. 이 작은 축이 한 바퀴 도는 거지 얘가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거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구동부를 잡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이수가 작고 그러니까 이 한 바퀴가 이 정도 되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뿐이 안 올라가는 거. 얘가 이 축이 한 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 오면 제자리에 가겠죠. 얘가 밑에 이 작은 축이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스프링 구동은 하시면 되겠죠. 이거 하기 전에 자, 이거를 제가 우선 저장을 해 놓을게요, 여러분. 자, 잠시 이거를 답안 조립품 자, 저장이 됐고. 자, 이거는 제가 빨리 돌려볼게요. 한 바퀴를 돌리면 좀 그거 하죠. 이거를 제가 좀 빨리 돌려볼게요. 자, 한 마이너스 360, 한 곱하기 한 4바퀴 돌려봅시다. 4바퀴 5바퀴 돌려볼까요? 5바퀴 돌려봅시다. 자, 얘도 다시 0도로 됐죠. 자, 그러면 이 빰보질이 좀 빨라야 재미있지. 그래도 구동이란 게. 자, 보세요. 여기 스프링 여기 업추대로 돌죠. 한 바퀴 돌죠. 여기 돈다 돌죠. 이렇게
쑥쑥쑥 잘 돌죠. 이렇게 이제 편신구동으로 기어 이빨 물리면서 이렇게 잘 돌고 있죠. 이렇게 스프링 구동이랑 됐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건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시험 칠 때는 저거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다시 얘 끈 거를 불러올게요. 다시 불러와서 얘는 제가 다시 이걸 지울게요. 자, 저장하고, 자, 얘는 본체를 다시 켜줘야겠지. 예.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끝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생 오셔가지고 가입들 해주시고, 모르는 카페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이랑 유튜브 빨리 1000명들 채웁시다. 지금 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